04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잉크테크입니다. 잉크테크, 은는 동사는 프린터용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되어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현재 핵심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잉크 생산, 이미지 프린팅 사업과 투명전자 잉크를 기반으로 하는 인쇄전자 사업, 프린팅 시스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현지 판매 회사인 인텍 유러프 LTD를 연결 대상 종속법인으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2년 6월 설립되어 프린터용 소모품과 인쇄전자 소재, 유비 경화 잉크제 프린터와 유비 잉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사무용 프린터 잉크, 산업용 프린터 잉크, 인쇄전자 사업의 LCD, 레드용 반사 필름, 에미차페 필름 및 페이스트 잉크, 유비 잉크젯 경화 프린터인 제릭스 등임. 대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본사 내의 공장과 평택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이미지 프린팅 잉크 판매 목적으로 영국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프린터 판매 부진, 임대 수입의 감소,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 따른 전자소재 판매 감소에도 인쇄산업의 회복으로 잉크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제거 등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프린터기 판매 부진에도 5g 자동차 전장 사업의 성장으로 관련 차폐 필름 수요 증가 기대되며 광고 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용 잉크 수요 증가로 매출 소폭 성장 전망.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잉크테크의 시가총액은 9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잉크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7위입니다. 잉크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1960만 6,277주입니다. 잉크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잉크테크의 퍼은 28.7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2.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1배, 3,6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 원, 67억 원, 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 원, 17억 원, 40억 원입니다. 잉크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9번지 94%이고 유보율은 345.5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7 더하기 1.4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크테크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765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76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잉크테크의 종가는 4,745원이며 주가가 잉크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벤